자, 김동원 선수에게 필요한 건 그거예요. 첫 번째 꼬인거 T1으로 풀어야죠. 그렇습니다. 저그전 하면 삼성에서 테란이라면 하면 이성훈 선수를 떠올리겠지만 김동원 선수 8전 전패 치욕스럽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바이벌 토너먼트 저그전 2연승을 하면서 기분 좋게 통과, 그 2연승을 했던 선수들이 마제오 김은환 선수란 말이에요. 정영철 선수보다 레벨이 높았던 저그를 잡았던 그 개인리그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오늘 첫 경기해야 됩니다. 그 정영철 선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그 살아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승 네. 이동표 많이 배고파요. 아직까지 저그가 팀의 밸런스에 맞춰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기회에 팀의 분위기에 틈 타서 정영철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세를 타면 더 강해지는 동종 저그. 정영철 선수가 그 기세를 탈 수 있을지 확인해보죠. 신조풍경입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영진 주심과 한종훈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신축 풍경 먼저 7시로 가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간의 선봉 테란 김동건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정영철 선수 대각선박 이면에 위치해 있는 저그 잔치에서 경기 준비합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좋은 경기를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좀 미진한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프로리그에서 팀 자체는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는데 상당히 잘 나가는 거죠. 두 팀 다 뭐 요즘에 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지만 그동안에 2위, 3위 이 성적을 기록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조금밖에 없다라는 이런 자격지심을 떨쳐버리려면 이럴 때 위너스리그가 기회입니다. 단 1승이 아닌 3승 그리고 올킬이라면 더더욱 좋고요. 이런 기회를 지금 이 급의 선수들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네. 자, 정현철 선수에게는 저런 생각이 충분히 있을 법합니다. 네. 처음 T1에 왔을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을 텐데요. 그럼요.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잡았고 그 기회를 잡으려는 정영철 선수의 뭐 투지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성적이 조금은 부족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겠죠? 네. 네. 또 바트스타 리그에서의 송병구 선수의 물귀신 작전, 김태경 선수를 딱 지목을 하면서 오늘 또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양쪽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반드시 연승을 해서 병구한테 오늘 태경이한테 뭐 이런 식으로 오늘 경기 출전하지 않게 만드는 것도 팀원을 도와주는 거고 결과적으로 팀워크인 거죠. 뭐 프로리그의 다승을 노리고 오늘 내가 나갈게 뭐 이러고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뭐 다른 개인리그의 스타리그의 경기도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 나가고 이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 팀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뭐 개인의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 팀원들이 챙겨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베럭스 건설하는 7시였고요. 전설 선수는 네. 스포닝 불편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네, 스포닝풀을 지으면서 앞마다 멀티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가스까지 빨리 지어주면서 테크트리를 좀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네, 아무래도 오늘 이런 식의 플레이가 김동건 선수를 좀 흔들려는 좀 의도가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강렬한 필체 지어풀이었습니다. 네. 만화 필체 같네요. 네. 아, 김동건 선수 한때는 뭐 인간 보호자라는 암흑세계의 별명으로 불리면서 네. 여러 가지 그 선수들에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많이 기세가 꺾인 모습이었고요. 네, 임현 선수 밤새 연습을 열심히 한 그런 초췌한 모습이죠. 네. 네, 정말 요즘에 연습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네. 네, 빨리 임현 선수의 경기를 SK텔레콤 T1의 경기에서 빨리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김동원 선수는 굉장히 무난하게 시작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김창찬 해설위원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마스코리승 뭐 얘기 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오늘은 정말 이 김동원 선수가 아직까지 이 프로리그 무대에서 실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8전 전패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김동원 선수가 예전에 보여준 것으로 비춰볼 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숫자가 말이 안 됩니다. 김동건의 8패나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승 숫자를 김동건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프로리그에서 완전히 무너진 어떤 분위기를 개인리그에서 좀 살려주고 있고 지금도 초반에 SCB 정찰하면서 저글링 4마리 이후에 레어 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러면 딱 그 저글링 4마리밖에 안 봤으니까 벙커를 뭐 급하게 만들 필요도 없이 꾸준히 생산되는 머리 컨트롤로 막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복된 SCB 정찰이 필요합니다. 벙커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저글링이 추가되는지 발업이 되는지 이거에 달렸어요. 괜히 벙커 안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저글링 연달아 주르륵 나오면서 확 발업됐을 네. 때 그냥 밀릴 수 있는 건데 지금 정현철 선수가 그런 모습은 아니네요. 네, 기다렸을 때는
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경기에 대한 그 관심도를 네. 보여주고 계신데 일단 SCB 정살 슬슬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리그 네. 최고의 빅매치답게 역시나 현장의 관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주셨고요. 네. 그리고 정영철 선수의 지금 정찰하지 못하게 하려는 저글링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피드업도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견제해주는 이런 스타일 괜찮아요. 역시 용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아, 어, 훨씬 낫죠? 기록실의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네,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했어요. 지금 업그레이드. 네, 네, 어쨌든 네. 그 와중에 정영철 선수는 상당히 헝그리하게 네, 지금 투회 처리해서 레어 간 상태에서 아까 그 라바가 네, 펄펄 놀고 있었는데 그만큼 헝그리하지만 빠르게 러커 업그레이드, 러커 에스펙트 눌렀던 거거든요. 자, 이번 움직임 상당히 네.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게다가 이 신축풍력은 앞으로 옆으로 두 군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 빠른 네. 러커가 먹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 빠릅니다. 뭐 이전에 김윤환 선수가 이런 식의 러커를 성공시킨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더 빠른 거예요. 네. 그만큼 막히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빌드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테라닝 이런 식의 빌드는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 적응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네. 아래쪽 내려와 있습니다. 정철 선수 앞으로만 자꾸 정찰을 할 게 아니라 네. 다른 길도 좀 가봐서 뭐가 있지 않을까. 지금 저 히드라를 보고 아 이제 히드라 나왔으니까 러커 이제 가겠지. 근데 드론도 너무 헝그리하고 뭔가 이거 작전이 분명히 있는 변수가 있는 다우시 쪽에 변태하고 있나요? 자 김동훈 선수 아 일단 변태 들어갔고 이 필링을 좀 네. 바로 받아야 돼. 이 느낌 바로 받아야 됩니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이거 딱 이제 미네랄 뒷길에 두 개 딱 매설하게 되면 일단은 네, 벌어오죠. 네. 네, 네 벌어오게 되면 안마다 자원 채취도 못하고 전반적으로 흔들린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눈치챌 수 있는 방법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오른쪽에 벙커를 만들어 놓고 가야 되는데 갑니다 벌써. 아 너무 빠르네요. 이미 정말 너무 빠르네요. 있습니다만 안쪽 깊숙이 아... 벌어가면서 여기는 또 러커도 있고 썬크도 네. 있고 바로 없어요. 김동근 언덕 위에라도 급하게라도 지금 벙커를 만들어야지. 여기서 뚫려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3킬 아니 어쩔 수 없이 뒤쪽 내려올 네. 수밖에 없는 김동근 선수. 아 이번에는 좋지 못한 출발. 이게 정말 막히더라도 이제 흐름 자체를 정영철 선수가 빼앗아 온 거예요. 이러면서 뭐 3회 처리 짓고 아예 적은이 넣고 체제로 가도 되는 것이고 일단 지금은 김동건 선수가 여러모로 흔들린단 말입니다. 어? 어쩌다 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라는 생각과 피해 좀 주고 뒤로 빠지는 것도 훌륭한 판단입니다. 네, 네 정철 선수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러커를 버티고 있어야 마치 프로토스가 아스템프로 흔들었을 때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것처럼 이 러커로 시간만 벌고 초반에 헝그리하게 시작했던 거 멀티하면서 지금 이제 드론을 배짱 부리는 그런 타이밍이 된 거죠. 자, 일단 슬쩍 러커의 위치만 한번 살펴보고 뒤쪽으로 빠져나온 김동원 선수 스텝 뿌리고 달렸습니다. 달렸습니다. 그리고 배치 좋아요. 네,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쉽게 훅! 뚫어낸 거죠. 네, 오. 네, 생각보다 큰 피해는 못 줬네요. 그러면 정영철 선수. 네. 일단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네. 러커. 저 SCB가 러커에 따라 붙으면 잘하면 잡을 수도 있을 정도밖에 체력이 안 남았어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드론도 많이 늘려놓은 것도 아니고요, 아직. 그렇죠. 예, 그래도 뭐 이러면서 라바를 지금부터 모아서 일단은 뭐 영무탈로 한번 시간을 끌어주고 그리고 언덕 위에는 러커 한 3개 정도 벌어오 해두게 되면 일단 잠시 버텨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이런 식의 러커 배치 역시 좋습니다. 하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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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건! 일단은 끌어내려서 성공이 없습니다. 러커! 순식간 끌어낼 준비한 네. 김동건! 정영철 선수가 지금 너무 배짱을 부렸나요? 러커 아까 그 히드라 4마리 나왔던 거 거기서 러커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네. 이 공격력의 주도권이 김동건 선수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렸어요. 약간의 욕심 한번 부려봤는데 김동건 네. 선수가 그 틈을 파고들 준비합니다. 옆쪽으로 돌아갑니다. 언덕이 러커 3마리로 이 두 부대의 머리를 막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이거는 올드한 방식, 올드한 생각일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는 오. 그냥 컨트롤로 뚫어버리지 네. 않습니까? SCB가 러커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 공격적인 SCB 움직임. 네, 성큰이 두 개 지어지고 러커가 옆에 네, 빠르게 벌어오해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수비는 되죠. 이러면서 뮤탈로 예, 한번 흔들어주면서 앞마다 자원을 늦게 좀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모로 뮤탈에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요소는 남아있긴 하잖아요. 네. 예, 이럴 때 조금 더 괴롭혀야 예, 지금 김동건에게 흔들 수 있고 반면에 김동건 선수는 턴에 찌는 타이밍 괜찮고 센터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김동건 상황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상황 자체 나쁘지 않은데 테란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고요. 정영철 선수는 여기서 한 번 더 더 꼬아가지고 또 빠른 하이브 뭐 디파일러를 빨리 추가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드론도 꽤 늘어난 상황이고 쓰리까지 돌아가게 되면 자원 정도도 밀리지 않고 충분히 양쪽 다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더 약간은 텀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바이오닉을 사냥하고 있는 정영철 선수. 자, 공 잃으면 완료됐습니다. 김동건 선수
네, 센터 지역에 마린을 조금 더 보내야 됩니다. 일단은 뮤탈리스크를 대항하기가 좀 어렵고요. 예, 돈 되는 대로 터렛 좀, 예, 최대한 좀 지어주면서, 일단 센터 확실하게 잡고 앞마다 혹은 연하시 왔다 갔다 하면서 빈틈 하나 생기면 바로 뚫어버려야 됩니다. 네. 일단은 적에게 압박감을 더 심어줘야 돼요. 자, 그럼 알고 있기 때문에 전석 선수 역시 떨어진 병력들을 사냥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대편의 그 압박의 강도를 늦춰놓고 있습니다. 전철 좀 더 얻어내죠. 자, 우리 아래쪽을 좀 살펴보는 그런 모습인데 이미 터렛이 완성이 돼 있는 중입니다. 김정호 네. 선수. 아, 이 앞마당의 벙커 선택은 정말 좋았고요. 러커가 추가될 수 있는 거니까, 추가될 수도 있는 거니까 안전하게 벙커를 만들어 오는 판단은 뮤탈 수비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정영차 선수의 빌드 자체가 한번 흔들리면 바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체제이기도 하면서, 예, 전략적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원래는 언덕 지역을 자리 잡고 있으면서 뚫리지 않고 하이브 가디언 혹은 디파일러까지 무난하게 가는 거였었는데, 일단은 여러모로 정영철 본인이 원하는 경기가 되지 않게끔 김동건 선수의 대처가 초반 러커에 당한 것 치고는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김동건 선수는 차근차근 배럿을 더 늘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리 병력 확인, 그리고 정영철 선수 러커가 뒤에서 대기 중인데요. 자, 뮤탈리스크를 더 충원하면서 중앙 지역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정영철 선수입니다. 네. 김동건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더 이상 나오지 못합니다. 어차피 지금 병력으로 테란이 경기를 끝낼 수는 없는 것이고, 가디언으로 바로 가면서. 네. 네, 이거 다행히 그나마 그레이트 스파이어 가는 것을 확인을 한 타이밍이 좋았네요. 김동건 선수. 서포터 하나 더 건설합니다. 네. 김동건 선수. 아예 늘려서, 뭐, 어제 누구였습니까? 뭐 그, 이재호 선수처럼 발키리를 살짝 섞어준다든지, 아니면 레이스를 뽑아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 수비 체제만 되면, 가디언 체제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의 낭비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체제로의 전환이라든지 러커를 물량을 뽑아낸다는 걸 생각하기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네, 뮤탈리스크를 이미 생산해놨고 저 뮤탈이 안 잡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네. 언덕 못 올라오고요. 네, 그래서 저 뮤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냐, 일단은 가디언으로 벤트해서 한번 막히더라도 가디언 러커, 가디언 히드라 러커 체제로 그냥 가난하게 한번 밀어붙일 생각인가요? 아예 그냥 승부를 여기서 보겠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가디언 이미 준비해서 우리네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철 선수. 자,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러커와 히드라 리스크. 자, 메카리가 조금씩 충원하면서 네. 김동건 선수 역시 언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히드라 숫자도 꽤 되고 앞마당 쪽에 벙커를 두 개는 만들어야 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네요. 탱크 가디언 데슬 지금 절대 이러면 안 되고요. 네. 자, 우리 가디언 완성. 한 발 그냥 밀릴 수 있습니다. 전시 갑니다. 조합이 꽤나 강력해요, 저그의 조합이. 자, 가디언 이제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이제 바이오링을 상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패스를 잡히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김동건 선수. 네, 입구에 벙커도 하나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병력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도 오버로드 한 개만 오면 되는 것이고, 예, 어차피 레이스를 키드라 때문에 무용 주문 아니겠습니까? 오버로드만 오면 이거 그냥 이거 이거 밀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상대편을 살펴보시면 아직까지는 레이스가 힘을 낮출 수는 없어요. 파이어링 다 녹아버렸고. 네, 레이스 컨트롤 해주면서 왔다 갔다. 아, 이거. 아, 이렇게 밀리네요. 밀려요. 완전 밀립니다, 김동건 선수. 자신의 앞마당까지 쭉쭉 내려왔어요. 정영철. 네, 끝납니다, 이거. 김동건 2패 찍나요, 정영철. 자,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손쉽게, 순조롭게 내려오고 있는 정영철 선수. 탱크만 잡아주고 히드라가 뒤에서 후회해주면 되는 겁니다. 옆에 들어갔어. 앞마당 네. 완전히 접고 이쪽 지역을 완전 숙대만 만들고 있는 정영철 선수. 11시 멀티는 제거를 아까 초반에 했었어야 되는데, 상황 자체가 정영철 선수 쪽으로 완전하게 기울었네요. 정영철 선수 이거 에스케이터리 T1에 와서 이제 적응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히드라에서 막내로 옵니다. 정영철 이제 마감 질세가는 더 이상 시간을 안 끌어요. 러커 뮤트 버릇으로 끝날 것을 보여주세요. 경기 마감합니다. 정영철. 와, 정말 멋진 밀드였습니다. 가디언 히드라 러커. 네, 빠른 가디언 보면 뭐합니까? 히드라가 안에서 받쳐주는데 일격 필살에 막히면 답이 없지만 통화할까 많은 정영철. 멋진 밀드였어요. 한이 섞인 밀드예요. 한 섞인 밀드의 정영철. 진작에 보여주고 싶었는데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경기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SK텔레콤 T1이 좋고 뭔가 얼마나 그 기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정영철 선수가 그걸 이 한이 서린 빌드로 강력한 압박으로 진짜 쥐어 짜내가지고 테라는 괴롭히면서 지지를 받아낸 겁니다. 설사 선수 뭐 성차이병 아니었습니다. 오늘 올킬 머리에 두고 왔습니다. 아주 묵직하고 강력하고 상대판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빌드를 준비하면서 삼성전자 첫 번째 성공을 잡아내는데 성공하는 정영철 선수입니다.